입는 생리대 착용샷을 올려 성상부마 논란을 빚은 한 여성 용품 전문 브랜드가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하며 악의적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는 오버나이트 모델 착용 사진에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모델 이미지는 지난 5월 출시 이후부터 상품 페이지 내에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3개월이 지난 금일 판매 페이지 및 자사 SNS와 오프라인에 입점된 백화점 등에 연락해 각종 악의적 댓글 등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출시된 입는 오버나이트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체형이 작은 여성분들의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제품이 다수였다라며 임산부가 입어도 편안한 제품을 개발하자고 해 만든 대형 사이즈 제품을 출시하며 착용한 모습을 상품 페이지 내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모델 착용 사진은 여성의 성상품화가 아닌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가 착용해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촬영했다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고 모델 착용 컷으로 젠더 갈등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업체는 특정 커뮤니티의 속칭 좌표를 통해 유입돼 몇몇 악성 누리꾼으로부터 무분별한 악의적 비난과 도를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단으로 저희 직원에게 성추행과 욕설, 원색적인 비난, 오프라인 입점 가게에 연락해 정상적인 영업의 차질을 빚는 행위를 멈춰달라며 악의적인 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면 최초 게시글 등과 함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인 생리대 광고를 무슨 기저귀 광고처럼 찍냐, 무슨 저런 포즈를 취하고 광고를 하느냐, 모델이 둘이라 더 치욕적으로 보인다, 광고 보고 이렇게 혐오스러움을 느낀 건 처음이다, 여성 타깃 신생리대 광고에서 여성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40대 남자들이 욕하냐? 임산부가 입어도? 임산부가 생리하냐? 변명도 작작해. 여성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광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반면 또 다른 몇몇 누리꾼들은 생리대를 착용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속옷 광고도 다 없애자고 하지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호들갑다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여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